맘 이렇게 앉아 있는 거는 좀 괜찮으시죠? 네, 이거 앉아 있는 건 좀 그래요. 맞아요. 진짜. 하여튼 서 있는 건 질색이라고. 네. 특히 내리막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. 내려가는데 꿈피고 못 내려가요. 네. 뒤로 가잖아요. 굴리죠, 그러면. 네. 근데 뒤로 못 피시기 때문에 내리막이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. 네. 병원으로 가기 전 현장에서 이학적 검사를 시행했습니다. 한번 요 발 엄지 위로 올려보세요. 위로 세게, 더 세게. 한번 여기 엄지 지금 못 올리시는 거 아세요? 거의 안 움직이는데요? 더 세게 올려보세요. 이거 제 손에 이렇게 쉽게 밀리거든요. 오른손 올려보세요. 여기 올려보세요. 여긴 제가 못 눌러요. 오. 네. 똑같은 엄지 발가락을 눌러봤지만 버티지 못하는 상황. 엄지가 우리가 신경이 얼마큼 눌렸는지 검사는 되게 쉬운 지표거든요. 근데 엄지가 지금 못 올라오세요. 신경 많이 그러니까 만성으로 너무 오랫동안 신경이 좀 이미 죽은 거예요, 좀. 아까 말한 협착증. 협착증의 증상이에요, 전형적으로. 근육이 작동을 못 하는 거예요.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라서 어머니와 저는 걱정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. 근데 이것도 우리가 눌리는 걸 풀면 또 돌아옵니다. 아, 다시 돌아와요. 살려낼 수 있어요? 네, 살려낼 수 있어요. 깜짝 놀랐네. 근데 이제 그만큼 안 좋다는 거죠. 힘을 못 쓸 정도로. 이거는 수술을 해야 돼요. 근데 단지 수술을 무슨 종류로 해야 되는지 찾아낼게요. 걱정하지 마세요. 병원에 가셔서 정밀검사 받으시고 몸이 깨끗하게 나아서 꽃길만 쭉 걸으시길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화이팅 한번 하시죠. 우리는 웃음꽃, 건강꽃, 꽃길만 걸으세요. 감사합니다.